샬롬.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을 통해서 지금은 감사할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감사할 때가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할 때인지 참 많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를 나눠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사실은 정답은 범사에 every time,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대상이 있죠.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고 환경할 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때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게 필요한 걸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걸 몰라서 그것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나 결혼해야 되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사람을 얻어야 되는지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안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외로움 가운데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깜깜한 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 크리스찬들은 식사할 때 기도해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식사 때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 식사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시험하고 사람들도 도전을 줬을 때다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수만 3,000명, 5,000명인데 더 많았겠죠, 사실은. 근데 나눠질 때 나눠주고서 먹으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식사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할 공간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부터 그 기적이 계속 이어진 것을 봅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시작은 식사할 때부터 일어난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에게도 식사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도 식사 때 커피 한 잔을 땡값 하나님 감사로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서 나는 호흡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식사하다가 가끔가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식사하면서도 생명이 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식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스페셜한 겁니다.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처녀 집사도 오래전에 10년 전에 맡은 집사도 있지만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냥 교회 1, 2년 다니면 이렇게 직분을 하나씩 다 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충성된 모습을 익혀서 이런 직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 주일 예배를 설교를 동영상하는 거 아무나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는 선교사적인 사역을 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가 될수 있고 집사가 될수 있고 다른 어떤 그것을 맡은 책임자가 될수 있고 사랑방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을 맡긴 것은 이것은 나에게 어떤 짐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습에 부족하지만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이 직분을 주신 거라고 감사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그걸 때마다 감사가 절로 넘칩니다. 나를 충성된 모습을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일 것을 보시고 직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부터 땡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 때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굴려라 그런데도 다 순종하면서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죠. 그럴 때 나사로 그 돌을 옮기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짧아도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지혜와 용기와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짧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줄줄이 다 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신이죠. 이것처럼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 내 말을 들으실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몇 있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린 다윗 아닙니까? 항상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라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역은 목회자처럼 목회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과학자로서 여러분을 과학자로 세운 거, 크리스찬 로이어로 세운 거, 사모로 세운 거, 직장에서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많이 세운 것들 최선을 다해 살 때 칭찬만 들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 마인드로 도둑질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너는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욕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 무척 큰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를 할 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방 얘기에서도 한 것처럼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준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했을 때 정말로 첫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도 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범사에 있으면서 감사하십시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른 청년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였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의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났다. 나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전한 복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목자가 늘 신앙생활을 뭘 했습니까?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삶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이죠. 그냥 사람들 볼 때 많은 사람들 볼 때는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어난 것들, 오늘 생명 있는 것들, 오늘 이 그린룸에 들어오기 전에 초조했어요. 지난번에 좀 준비가 안 돼서 막 시간이 많이 일찍 왔었는데도 좀 우왕좌왕했잖아요. 근데 오늘 3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될까? 근데 지난번에 워낙 우리
그 자매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딱 들어오니까 준비가 딱 되더라고요. 히터 키는 거, 저어 키는 것, 모든 것도,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되는 거, 또 조금 전에는 방송이 안 되는데 우리 천재 한 명 있잖아요. 또도도독 가리더니 뚜두둑 나왔어요. 다 이런 게 감사예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예물 드림으로 감사는 잘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일부 교회나 많은 이단들은 뭘 바쳐라. 추수 감사절기니까 뭘 바쳐서 감사하는데 사실은 베푸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부자겠어요? 받아먹는 사람이 부자겠어요?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법이 뭐냐면 남에게 베풀어주면 이상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무엇을 심게 되면 우리가 먹을 씨앗을 심으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두려워하죠. 내가 가진 것을 누에게 베푸고 예물을 드리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모든 일에 넉넉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오히려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우리가 받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베푼 것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게 뭐냐면 능력 주신 것. 능력은 사람들 생각하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많은 것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남보다 뛰어나게 인정받은 적도 있고 남보다 무시당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음과 함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사도들이 그랬죠.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에도 감사,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딱 죽었는데 추하고 더러운 모습 나오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데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모습을 갖도록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 추수절기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요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은 범사에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 살아있을 때부터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푸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능력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러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